운동 중에 제가 이렇게 콜라를 마시는 이유는 운동 중이나 운동 직후에는 탄수화물, 그러니까 글리코겐 저장 흡수율이 많이 올라갑니다. 인슐린이 분비돼서. 때문에 이렇게 운동 중 또는 직후에 고탄수화물을 섭취를 해주면 우리가 다음날 운동을 할 때 저장이 잘 되어 있고 컨디셔닝 조절에 좋습니다. 근데 자신의 체중의 한 1.7배, 2배 이렇게 무게를 다루시는 분들에 한해서 조금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수행 능력이 부족하신 분들에게는 큰 효과보다 큰 효과가 없습니다. 예, 그렇습니다. 다 핑계고요. 맛있어요.
예. 오. 인클라인으로 렛츠 고. 오. 인클라인 벤치프레스. 여러분, 인클라인을 하실 때는 겨드랑이가 하늘을 볼 정도로 아치를 극도로 줘야 됩니다. 우리 몸이 각도가 약간 세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겨드랑이가 하늘을 볼 정도로 아치의 회전을 크게 줘야 여러분들의 어깨 가동 범위가 유연성 확보가 되고 가슴 근육이 무게를 저항을 받을 수 있는 평면적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. 알겠냐는? 어우, 졸려. 여러분, 저는 못하겠습니다. 여기서 끝내고 컨디셔닝도 좀 안 좋고 좀 그래서 네. 여러분들이 저의 운동 방식을 좀 따라하지는 않았으면은 좋겠습니다. 뭐 제가 뭐 이렇게 잘난 척 하는 게 아니라 그만한 강도와 집중을 내기가 여러분들은 조금 어렵고 체중의 2배 이상은 좀 중량을 다뤄야 이런 짧은 웨이트로 분비대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따라하다가 좀 다칠 수도 있고 신경계 피로 그러니까 조금 일상생활이 좀 많이 피로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의 트레이닝은 조금 예능으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. 아무튼 여러분 오늘 감사합니다. 네.